생쪽 매듭입니다. 앞에는 시읒자 이런 모양이고요. 뒤에는 바로 시읒자 모양입니다. 앞부분을 잡고 중심에서 왼쪽을 접어서 고리를 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왼쪽 끈으로 고리를 한번 감아주세요. 고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까이 잡아주시고 밑에 부분은 공간을 남겨주세요. 오른쪽 끈으로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왼쪽 첫 번째 고리에 고리를 넣고 그 공간에 오른쪽 엄지검지를 넣어서 왼쪽 잡고 있던 부분을 대신 잡습니다. 오른쪽 고리를 왼손으로 살짝 잡아주세요. 오른손을 놓고 오른쪽 끈을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끈과 남겨진 고리를 같이 위로 잡아줍니다. 왼손을 놓고 오른쪽 끈을 보내주고요. 끈과 고리를 잡아서 매듭을 조여주세요. 이쪽 부분을 잘 정리하면 시작 부분이 정리됩니다. 전체 몸체를 왼손으로 잡고 끈을 각각 당겨서 매듭을 조여줍니다. 송곳을 이용해서 고리를 줄여줄게요. 귀를 송곳으로 귀를 만들어주고 앞뒤를 다시 확인합니다. 완성입니다. 끈의 중심에서 왼쪽에 고리를 잡고 왼쪽 끈으로 고리를 감고 잡아줍니다. 오른쪽으로 고리를 만들고 첫 번째 고리에 넣고 손가락을 넣어서 잡고 오른쪽 끈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세요. 고리와 끈이 연결된 한 줄을 접어 위로 잡아주세요. 고리와 끈을 잡고 정리해 주세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몸체를 엄지 검지로 잡고 끈을 한 번씩 다 당겨 주세요. 매듭이 단단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꽃잎이 원하는 모양이 되도록 여유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매듭의 앞면은 이쪽인데요. 저는 뒷면을 앞에 두고 매듭할게요. 끈을 나란히 잡고 아래 끈만 외도래 매듭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진 생쪽 매듭 꽃을 나란히 잡고 매듭끈을 돌려 꼬임을 만들어 줍니다. 꼬임을 잡아주기 위해 은사로 감아주겠습니다. 꼬임 구멍에 은사의 왼쪽 끝을 넣어주고 매듭꽃 뒤를 돌아 꼬임 구멍으로 나와서 꼬임을 잡아줍니다. 돌아온 끈이 먼저 끈의 아래로 가도록 위치를 잡고 먼저 끈을 두 번 감아줍니다. 첫 번째 고리, 두 번째 고리가 이렇게 배열되게 잡아주세요. 천천히 조여서 약간 여유 있게 만들어주세요. 시작 부분을 조금 당겨 조여주고 먼저 끈의 밖을 따라 갑니다. 궤도의 매듭도 한번 지나 빼주세요. 두 끈이 지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끈 왼쪽 시작 끝을 당겨 조여주고 따라서 돌아간 부분을 당겨주고 나머지 끈을 당겨주세요. 끈을 따라 다시 돌아가 뒤에서 붙여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요. 끈들을 정리합니다. 원하는 줄기 길이를 남기고 안쪽에 있는 노란색 끈부터 당겨 모양을 잡아줍니다. 뒷면 은사를 풀칠해서 고정하고 날개 부분도 뒤에서 붙이고 날개 부분을 원하는 모양으로 잡아 앞면도 확인합니다. 뒷면에서 풀칠합니다. 남은 끈을 잘라 정리합니다.
뒷면은 이렇게, 앞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매듭이 약하기 때문에 고정을 위해서 뒷면에서 풀물을 발라줍니다. 잘 말려서 붙은 위에 판 뒷면에 풀을 발라주세요. 세로로 붙여줍니다. 평평한 집게를 이용해서 잘 잡아주세요. 잘 붙었다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붓토니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핀 끝에 작은 구슬을 손끝으로 당기면 잘 빠지고요. 다시 끼워서 넣으면 잘 고정됩니다.